준비비지? 실장님. 들어가죠. 네. 차승현 씨, 오랜만입니다. 정상님, 이번에 혁신 경영 인상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브라이트하우스의 박영미 대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박영미. 차승현입니다. 인간이 여긴 또 왜 왔어? 잡지를 통해서 많이 뵀습니다. 아, 뵙던 대로 출중하시네요. 그동안 해외 사업 때문에 많이 바빴죠? 차승현 씨? 최건입니다. 지난번 강연 땐 실례가 많았습니다. 최건희 씨? 미국에서 언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안 됐습니다. 클럽 줄라이 최 회장님 아들. 아, 예. 반갑습니다. 박영민입니다. 아, 예. 아, 저, 죄송합니다. 전 아직 명함이 없어서. 아, 차승현 씨. 그 명함 하나 받읍시다. 미안합니다. 지금 명함이 없네요. 아니, 근데 김유빈 씨는 같이 안 왔어요? 김유빈 씨. 실장님. 어디 갔었어요? 아, 네, 그게 저 화장실. 저. 식사합시다. 네. 파티가 재미없죠? 아니에요. 김유빈! 왔구나! 난 없길래 안 온 줄 알았네. 아니, 새삼스럽게 왜 그래? 우리 일본에서 즐거웠잖아, 아사코.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정말 왜 이래요? 왜?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가 뭔데? 사과할게요. 다 사과할 테니까 오늘은 제발 조용히 가줘요. 뭘 사과할 건데? 다 할게요. 일본에서 아사코라고 속였던 거, 회장님한테 일렀던 거, 당신한테 꼬박꼬박 대든 거. 그만해! 너 이제 재미없다.
김유빈 씨. 네? 오늘이 테스트 마지막 날이죠? 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합시다. 혹시 최건이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 사람 때문이라면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일본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데요. 김유빈 씨. 김유빈 씨는 비서로서 자질이 부족합니다. 네? 저기 어떤 점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업무의 중요성이나 시간의 제약, 그리고 업무의 능률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유빈 씨는 그걸 파악하는 능력, 정확성, 치밀성이 부족해요. OA, OS 기계 조작, 관리조차 미숙하다는 판단입니다. 그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비서는 광범위한 활동 유지와 문제 해결로 이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데 김유빈 씨는 그 점에서도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난 경력 있는 전문 비서가 필요해요. 미안합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그럼 여자로서는요? 여자로서도 아닌가요? 여자로서도 아닌가요? 천천히 마셔. 예사. 나 비서 잘렸어. 난 능력이 없대. 비서로서 자질이 부족하대. 야, 그만해. 지호도 못하고 비서도 잘리고. 이 친구 꼴 좋다. 다시 샌드위치 배달이나 해야지 뭐.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나 보다. 이게 다 최건이 그 인간 때문이야. 지호 다 붙은 애를 지 마음대로 떨어뜨리고 그게 말이 돼? 아우, 일본에서 그 인간 파티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기 왜 가가지고 내가.
그 얘기는 이제 와서 뭐하러 해. 속상하니까 그렇잖아. 속상해하지 마. 달라진 거 없는데 뭐. 넌 다시 발리 가서 쥐오하고 난 다시 샌드위치 배달하고 바뀐 거 없어. 없잖아. 어, 저녁은 먹었어? 네. 그 아가씨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비서를 계속 하기로 했어? 아니요. 그래? 실망하셨어요? 네가 잘 알아서 결정했겠지.